오늘 동네가 풍경이 좀 괜찮네. 오늘은 김장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루카상. 지난번에 김장을 해보니까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케도레 1 김치공장 딸내미. 해놓으면 다 나와. 반도 깍발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 응. 조선시대 때도 노예들한테 밥은 조가면서 일을 시켰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케도레 A는 잠이 와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어제 절여놓은 배추입니다. 절여놓는 과정은 지난 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 거 보시면 돼. 마미손. 오빠 춤춰봐. 대사 정리는 다 있냐? 대사 정리? 야, 김치 공장 딸내미로서 김치 설명을 해줘야지 니가. 김치? 네, 오늘은 김장 담그는 날인데요. 50폭이면은 보통 그냥 가정집에서 아, 좀 김장 담그는 사이즈다. 여기 두 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치 양념에 넣을 생강 다듬고 있습니다. 아, 생강이랑 네. 또 뭐가 들어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김장 속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양념이 짜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김치가 염장식품 아니겠습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젓갈류가 많이 들어가서 좀 칼칼하고 맛있는 김치가 많다. 벌면 술 안 먹으면 돼. 네, 지금 배추 다듬고 있는데 왜 뿌리 밑둥을 왜 떼어내는 거죠? 왜 떼어내는 겁니까? 왜 떼어내는 겁니까? 왜 떼어내는 겁니까? 아빠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켰어요. 다 담았을 때 못 먹으니까. 일단 더럽고 쿄와 이 시온이 김장 심하셔. 고흥에는 왜 오셨습니까? 이게 마이크예요? 저도 이제 밤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말투가 굉장히 어눌하신 것 같은데 혹시 피곤하신가요? 네. 아, 재미없어. 편집을 잘하란 말이야! 편집을! 아! 해봐! 해봐! 띠뿌리라고 이게 되게 서울 사람이 아니면 동네 양아치야 그냥. 자, 패션이더다. 명동 한번 가야 되는데. 何ですか？はちみつです。タヌシコよ、おもに。あいご、あいご。感謝합니다。ラネ。ラネ？내년에 나온다 하겠다. 예. 네. 아, 너 되게 미안하다 지금. 해봐. 고생했으니 그만이다. 됐다. 응? 됐어. 맛있지? 응. 맛있냐? 응. 어때? 맛있지. 맛있어. 자, 양념장 만드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각 없이 따라왔다가 예상했었던 만큼의 사이즈였어. 그거 안 힘들었어? 역시 이케온을 다루구만. 상남자요? 응, 상남자요. 제가 딱 안 길 것 같아. 부지런들 하시라. 응? 올해는 생각보다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도 고이코다사이. 응? 고이코다사이.
고히. 아, 고히. 장음, 장음 지키라고 장음. 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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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사이 와타시는 고히요 스키데스. 방금 되게 외국인이 일본하는 것 같아요. 스키데스. 스고이. 올해는 작년이랑 다르게 내가 아침 일찍부터 하질 않아서 그러게 일할 게 없었어 별로. 어제 조금 하고 양념도 이케맨이 다 있잖아. 아, 내년에도 이제 이케맨은 안 올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다른 노예 구해가지고 다시 오는 걸로. 누굴까? 후보 글쎄 다슬이? 맛이 어쩌니? 맛있다. 안에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네, 오늘 고흥 와서 마지막 이제 김치, 보쌈까지 먹고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일단 가족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잘 먹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아버님 가을에 뵙겠습니다. 가을에? 누구 맘대로? 이케맨상 하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이제. 역시 남자야. 소감이 짧아. 키만큼 짧아.